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중국의 소설 중에 장렬이라는 사람이 썼던 규염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규염객이 인물 이름이고 이 규염객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무술 실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규염객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중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꿨다가 너무 잘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동쪽에 건너가서 동쪽의 왕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인가 그래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야. 그럼 왠지 느낌상 그 규염객은 영계 소문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갓신동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갓신동. 중국인들이 연계소문을 캐신 이렇게 부르니까 갓신동 느낌이 비슷하고요. 그 소설에 입각하면 아니 거기 우리 실제로 연계소문 아버지 이름이 연태조인데 그 소설에는 연국회라는 재상이 아예 성도 연씨로 나와요. 그러면 이건 연계소문에 관련된 소설입니다. 중국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 연국회라는 소설 속의 이름입니다. 재상 출신이 갓신사래. 와 나이 50에. 아이를 얻었어. 아이 동자. 갓신동이라고 이렇게 암명을 붙입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컸는데 7살이 좀 아팠나 봐. 근데 어떤 스님이 보더니 하, 안타깝다.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상인데 영웅이 될 상인데 단명할 수밖에 없는 상이구나. 그러니까 스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먼 곳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 손에 키우게 하시고 신분을 바꿔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회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등에 먹으로 갓신동이라는 이름을 써서 원주 지역, 지금 강원도죠. 강원도 원주 지역 호족 집 앞에 아이를 버려둡니다. 그 원주의 호족이 데려다 키우는데 아니 아이가 참 인물도 좋아 보이고 커 나가면서 정말 기골도 장대하고 그렇지만 신분이 어떤 친구인지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그 집안의 머슴으로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 머슴이었던 갓신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에서 어떤 도인을 한 분 만나가지고 그 도인에게 무술과 병법과 천문과 지리를 익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주 지역 호족의 딸에게 셋째 딸, 딸만 세 명이 있는데 유영이란 딸이 있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서 갓신동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갓신동은 그 집의 머슴이고 영희는 이름 영희, 철수와 영희 할 때 영희, 영희는 호족의 셋째 딸이야. 이게 신분적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갓신동이 영희씨 내 어렸을 때 기억에 입각하면 저희 집도 엄청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만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영희씨에게 청혼을 할 수 있을 텐데 제 신분이 한탄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또 영희가 멋있다. 영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신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나이답지 못한 당신이라면 당신에게 시집가지 않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분이 머슴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진정한 사내라면 나는 당신의 여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사내로서의 포부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갓신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산에 가서 무술과 병법을 배웠는데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달딸국 아 젠장 이거 발음 잘해야 돼 달딸 웃지마 네가 웃으면 어떡해 달딸국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 내가 이 달딸국을 정벌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영희가 역시 당신은 사나이셨군요.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달딸국을 알아야 되니 직접 달딸국으로 가셔서 달딸국을 알고 공부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갓신동이 달딸국으로 떠납니다. 달딸국 지금의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갓신동은 말도 못하는 곳에 가서 달딸국의 말을 배워가면서 뭐 장사도 하고 여기저기 머슴도 하는데 너무 영특하고 뛰어나고 막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달딸국 왕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달딸국 집안 왕 집안에 궁궐까지 들어가서 머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달딸국의 둘째 아들이 갓신동을 좀 불편하게 쳐다봐. 이 새끼가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야.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해. 그런데 인물도 좋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기골도 장대하고 범상치가 않거든. 그래서 갓신동을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잠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달딸국을 정벌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달딸국을 이렇게 어찌 보면 정탐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힌 갓신동 입장에서는 신세가 너무 처량했잖아. 그런데 그 감옥 안에는 매가 한 마리가 또 새장에 있어요. 당시 매는 굉장히 귀한 새입니다. 그 매를 갑자기 풀어
쪼버립니다. 하늘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달국의 공주가 와가지고 그 귀한 매를 왜 풀어주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갓신동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회자에 갇혀있는 회를 보고 그 회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할 자격이 되느냐, 나는 못 나갈지언정 회라도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내가 풀어줬다라고 하니까 아 논리가 너무 정연하고 또 갓신동이 잘생겼거든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달달국의 공주가 갓신동에 호감을 느껴가지고 야 우리 아빠나 우리 오빠가 오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게.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공주 눈을 한참 응시하면서 그 응시하는 그 극한 눈빛으로 이제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아니 내버려 둬라. 네가 일국의 공주인데 네 스스로 나를 꺼내주지도 못하고 네 오빠한테 꺼내달라고 해봐야 네 오빠가 날 죽인다. 에이 내버려 둬라라고 하니까 공주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도 새처럼 달 이렇게 이곳을 빠져나가서 훨훨 날아가리라. 내가 몸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작 뽀뽀도 안 한 사이인데 벌써 이렇게 벌써 마음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달 그 갓신동 역시 아니 내가 어찌 공주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냐. 우리 꼭 나중에 다시 만나자 하고 갓신동이 그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노잣돈까지 공주가 줘요. 그 돈으로 식량을 사가지고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걷고 그래서 간신히 달달국까지 돌아오고 그 둘, 왕의 둘째 아들 왕자가 갓신동이 그렇게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 여동생의 목을 단방에 쳐버렸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 둘째 왕자가 이세민이지. 그리고 달달국은 당나라죠. 그리고 갓신동은 돌아와서 영희랑 재회를 하고 영희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 영국회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재상이니까 이게 나라의 이 소문이 자자하죠. 이게 바로 갓신동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조차도 연개소문이 이렇게 계속 회자되는 인물인데 이제 연개소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개소문 과연 이름이 연씨냐. 실제로 박은식 선생님 역시 천계소문전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서에 보면 천계소문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남생 연계소문의 아들 천남생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박은식 선생님이 왜 천계소문이라고 했을까라는 데서 박은식 선생님 역시 양명학자고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굉장히 훌륭한 유학자이긴 합니다만 유학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좀 틀이 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연씨예요. 연개소문이고 아빠는 연태조고 할아버지가 연자윤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시 당나라 초대황제 고조 이연의 이름이 연씨인데 그 연을 성으로 쓰고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아니 당나라 공자 이름이 연인데 연개소문 연태조 그런 게 짜증나서 천태조라고 천개소문으로 바꿨다는 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연개소문은 어떤 부족의 집안이었을까?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는 게 있습니다. 왕족 계루부 고씨가 나오는 게 계루부고요. 그 다음 왕비족이 전로부 명림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왕족. 이 전왕족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왕 유리가 실은 주몽을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황조가 로 유명한 유리가 당신의 아들입니다고 징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실은 주몽은 계루부 고씨고 유리는 손오부고 그 다음 유리왕 민중왕 대무신왕까지가 모본왕까지가 손오부고 다시 6대 태조왕이 계루부 고씨가 됐다라고 이야기 봅니다. 그래서 이 손오부가 바로 전왕족. 그래서 계루부 손오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오부족이 있는데 완전 공부가 돼버리죠. 그런데 전왕족 손오부를 비류부라고도 부르고 연노부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바로 이 연노부가 연계소문 집안이다. 그래서 연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천계소문이 아니고 연계소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연계소문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연계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연태조는 망리지입니다. 망리지가 뭐냐면 고구려에서 최고 군대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아버지 연태조가 죽었어. 근데 연개소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연태조의 망리지 직을 계승하는데 주변 귀족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그 망리지 직을 수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김유신을 영웅으로 칭송하려고 했던 김부식 입장에서는 연개소문을 악인 편에 놓고 연개소문이 말을 탈 때도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그 등을 밟고 말에 올라탔고 사람을 죽이기를 너무 쉽게 할 거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계 소문이 이제 막리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귀족사에서도 왕따가 되고 주변인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진짜 문제 있는 놈이야 이런 인식이었다는 거지 삼국사에 입각하면. 그래서 연계 소문이 직접 귀족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그 막리 자리를 한 번만 앉혀달라.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때서야 그 직을 박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귀족들이 불쌍히 여겨서 연계 소문에게 막리 자리를 줬는데 막리 자리를 수여받자마자 연개소문들이 귀족들을 싹 죽이고 영유왕까지 죽였다는 게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그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연개소문은 진짜 그냥 개인 권력에 미쳐서 날 때는 아주 포악한 인물로만 그려져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100% 다 못 믿겠다니까? 근데 이제 조선삼국사의 신채우 선생님이 소설해놓은 연개소를 보면 조선삼국사도 역사서입니다. 나름 신채우 선생님이 굉장한 연구를 하고 이게 천재 역사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참 이게 나름 이제 이야기식으로 많이 풀어놓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고구려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수나라를 멸망시켰죠. 살수대첩. 그럼 여러분 수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니요. 물론 살수대첩 직후에 살수대첩이 612년이면 613, 14년에도 후양제가 쳐들어온다니까. 그리고 그 우문술에 그 살수대첩 때 우중문 우문술 그랬죠. 우문술의 아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후양제가. 근데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이 건국 때까지 약간의 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고구려 입장에서는 야 그때 중국 쪽 쳐들어가가지고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잖아. 근데 살수대첩 이후에 을지문등은 갑자기 역사적 기록에서 다 빠져버리고 영양왕이 죽고 이제 영유왕이 왕이 됐는데 이 영유왕은 을지문덕과 더불어서 살수대첩의 영웅입니다. 고건무 장군, 평양을 지켜낸 사람이고 수나라, 수군, 네오와 병력을 500기병을 이끌고 작사를 냈다는 인물. 그러니까 문물을 갖춘 인물이고 그럼 물론 영유왕이 영양왕의 친형제냐 이복형제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친형제 같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근데 영양왕이 죽고 영유왕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이 북방으로 영토를 이제 확장하고 오색의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하정책을 전개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영유왕은 서수 남진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서수라는 건 고구려 입장에서 서쪽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은 지키고 남쪽을 진격한다. 서수남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또 서라는 표현도 쓰고 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북쪽은 지키고 남쪽은 내려간다. 그런데 당시 살수대첩의 경험이 있고 그 승리 자신감에 취해 있었던 고구려 군부에서는 상당 부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한번 제대로 한판 떠야 되지 않겠냐. 특히 중국의 대단한 황제가 나와서 당나라가 건국이 돼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이 정과의 치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인데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왕은 친당 정책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신라와 백제를 자꾸 괴롭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연개소문이 실제로 진짜 막리 자리를 처음에는 계승하지 못했는데 귀족들에 의해서 막리 자리를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연개소문 역시 중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역사상 어떤 지배자나 왕이 내가 저 중국을 내 발 아래 두리라라고 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이래서 나는 단재 신채우 선생님이 연개소문을 그렇게 4000년 역사상 최고 인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개소문이 영유왕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신라하고 백제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싸우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손을 잡고 중국을 점령하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진, 남수 정책을 하자. 남쪽은 그냥 지키고 서쪽으로 진격하자라고 하는데 영유왕이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왕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천리장 성축조 책임자로 있었던 연개소문이 쿠데타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연개소문도 막상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당과 친선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으로부터 도교를 수입했다. 야,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많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천리장성이라는 건 이게 고려 천리장성하고 틀립니다. 고려의 천리장성은 압록강 어귀부터 도련포까지 이렇게 천리를 연결하는 중국의 만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리를 연결한 장성인데 고구려는 부여성, 신성, 백암성, 여동성, 안시성, 뭐 계모성,
비사성 이런 성들을 쭉 쌓는 걸 이거 천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이 천리장성 만드는데 만든다라기보다도 이걸 정비하는 데 16년 걸려요. 그러니까 영유왕이 서쪽으로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천리장성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천리장성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6년 동안에 남자들은 농사를 못 짓고 성축조 현장에 동원되어야만 했고 남자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여자들이 힘센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양잠을 못해서 고구려가 민생이 굉장히 피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일국의 망리지가.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영유왕과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죽일 모의를 작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연개소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사열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을 불러서 당시 고구려의 주요 귀족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직접 칼을 들고 궁궐까지 가서 문지기를 베고 영유왕까지 가서 영유왕을 칼로 쳐서 죽여버린 인물이 연개소문이고 그 영유왕의 시신을 절반 잘라서 토막을 내가지고 시궁창에 던져버리죠. 야, 살수대첩 때 그 위대한 영웅 고건무가 연개소문에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조가 이제 어린 단종, 또 단종을 상왕으로 올렸다가 이제 쫓아내고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이제 죽이는. 근데 그런 경우와는 좀 틀리잖아요. 너무나 멀쩡히 왕을 잘하고 있었던 왕을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 물론 그런 경우가 고려시대도 강조의 정별라는 게 잠깐 있긴 했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뭐냐면, 연개소문이 왕을 그렇게 죽였으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고구려는 지방에, 예를 들어서 오부족에 최고 군대 지휘권자를 욕살이라고 해요. 고구려는 각 지역에 욕살, 대모달, 말객, 철여근지라는 군대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군대 지휘관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의 그 쿠데타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고구려 군부 내에서 우리는 진짜 당과 전쟁을 하자. 서수 남진 틀렸다. 남수 서진 정책을 펼치자라고 그만큼 연개소문을 지지해줬다는 거고 연개소문이 그만큼 고구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든지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했든지 정말 잘난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연개소문이 실제로 이제 당나라와 전쟁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연개소문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게 뭐냐면 살수대첩 이후에 우리 고구려에게 너무나 주어진 큰 기회가 있었는데 영유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때 중국을 정벌하지 않아서 이제는 중국에서 저렇게 당태종 이샘이 나와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저렇게 중국이 안정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수비할 수밖에 없음이 참 안타깝다. 신채호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태종보다 연개소문이 나이가 조금만 그러니까 연개소문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연개소문이 10년 20년만 빨리 권력을 잡았더라면 아니면 당태종이 조금만 어렸더라면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연개소문은 먼저 중원을 군대 몰고 가서 정벌했을 인물이다. 자 이제 김춘추가 자기 딸 고타서가 백제 의자왕이 윤충장군을 시켜서 대야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기 딸 고타서가 죽게 되니까 김춘추가 하루 종일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뭐에게 있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러면서 눈을 깜빡이면서 내 살아생전에 백제의 멸망을 보리라. 그리고 당시 여왕이었던 선덕 여왕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고구려와 내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해서 백제 영토를 나눠 갖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가죠. 고구려로.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이제 왕이 영유왕이 죽고 권력자 연개소문이 있었고 연개소문이 영유왕의 조카 보장왕을 왕으로 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삼국사기 기록에 입각하면 작은 나라 신하가 큰 나라 폐하를 아련합니다 하고 김춘추가 보장왕에게 절을 하고 두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보장왕이 야 너희가 중령이북의 땅을 빼앗아갔는데 그거 원래 우리 고구려 땅 아니냐 그거 돌려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랬더니 김춘추가 나같이 미천한 일개 신하가 어찌 감히 국가의 영토 문제를 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장이 새끼야 너 여기 왜 왔냐고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그게 전부 다 연개소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김춘추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자기 딸 원수를 갚으려고 고구려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혀? 그랬다가 뇌물을 썼던 고구려 어떤 장군이 책을 하나 던져주는데 그게 별주부전이야.
별주부전을 착 펴는 순간 무릎을 탁 치죠. 아, 토끼가 거북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용궁까지 갔는데 내 간을 산에 놔두고 왔다고 탈출하잖아. 그래서 무릎을 친 김춘추가 보장을 만나 뵙기를 청해서 지금 우리 여왕, 선덕여왕, 우리 이모님과 이모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나를 살려서 돌려보내주시면 중령이북의 땅을 떼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보장이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니, 연개소문이 뭔 바보입니까? 여러분, 연개소문은 중국 당나라와 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당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사람이야. 당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사람이 신라와 백제와 척을 두고 싶겠냐고. 그래서 조선삼국사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이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여성충이 연개소문을 평하려면 연개소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춘추가 올라오기 전에 백제나 신라 입장에서도 당시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해. 그리고 신라하고 백제는 진왕이 성왕을 죽인 이후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요. 100년 동안 미친 듯이 전쟁을 해. 그래서 당시 백제 성충이 연개소문을 만나서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김춘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한 달, 두 달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다라는 기록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여 성충이 갑자기 연개소문이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국토가 영토가 신라가 더 조금 더 컸거든, 백제보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신라가 더 낫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백제 성충이 무슨 글을 쓰냐면 연개소문에게, 연개소문아 들어봐라. 너희가 신라하고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당나라가 너희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결과적으로 신라나 백제나 군대를 동원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 신라, 백제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군량미를 수송해준다면 백제, 충청도, 전라도 쌀 많이 나는 동네인데 서해바다로 바로 뿅 하고 요동반도까지 쌀을 배달하기가 너무 쉽다.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신라가 물론 한강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거의 전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서 군량미를 수송할 수 있겠냐. 백제가 당나라 편에 서는 게 너희 입장에서 훨씬 무섭지 않냐. 그리고 신라이들 하는 짓거리를 봐라. 120년간의 나아제 동맹을 작살내면서 우리 대왕이었던 성왕을 죽여놓고 무슨 짓거리인지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한번 뒤통수를 친 애들이 왜 뒤통수를 안 치겠냐.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백제가 당나라의 군량미 대주는 게 훨씬 무섭거든. 그래서 백제와 손을 잡을 생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김춘추 너 중령 이북에 딱 내놔.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건 내가 확답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난 일개 신하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유폐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건물에서 너 잠깐 쉬고 있어. 술이나 먹고 있어. 나오지 마. 이게 왜 유폐시키려고 했냐면 그만큼 또 김춘추의 인물이 범상치 않으니까 얘가 신라로 돌아가면 또 사고를 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백제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새끼니까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가면 이 삼국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둬놓은 건데 쉽게 이야기 그래놓고도 돌려보내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이 꽉 막힌 사람이어서 김춘추만 막 그렇게 뭐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그려진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나라는 이제 황제가 진짜 이세민이 됐어요. 당태종 이세민은 실은 당 건국의 1등 공신입니다. 꼭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의 태종 이방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연이 당태종 이세민의 형과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현무문의 정변인가 그렇죠? 자기 형하고 동생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버지 고조 이연이 벌벌 떨면서 왕위를 당태종 이세민에게 양위를 하죠. 근데 당태종 이세민은 말 그대로 정관의 치를 이뤘던 그 시기에 뭐 통치체제 정비하고 조세제도, 조용조제도 물론 이게 수문제가 다 해놓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당나라 때 완전히 제대로 실행이 됐던 게 와 너무 좋은 제도다. 삼성육부 중앙정치조직 너무 좋다. 조용조, 조세제도 너무 완벽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당시 한반도에 만주에 그 다음에 저기 일본에 동남아시아에 다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을 힘들게 했던 흉노는 완전히 작살나버린 상태고 그 다음 중국을 힘들게 했던 돌고를요 아주 동돌고 서돌고 다 개작살 막 서련타란 나라까지 막 작살을 내버리고 있고요. 지금의 위구르 지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한나라 시대보다도 국방력이 월등했고 영토 확장력이 어마어마했던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은 우리가 전투형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접은 적이 없는 친구야. 근데 이 당태종 이세민에게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고구려야. 더군다나 당시 당태종 이세민 입장에서는 20년, 30년 전에 후양제의 패배를 당연히 중국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자기는 그걸 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군들 모아놓고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으면
당시 당나라 승상이었던 위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당태종 이세민의 스승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위징이 버선발로 달려오죠. 신발도 안 신는다는 이야기야. 버선발로 달려오면서 폐하! 고구려 정벌은 안 됩니다! 하고 달려오면 위징이 말은 안 들을 수가 없거든. 그럼 당태종 이세민이 에이 알았습니다. 고구려 안 쳐들어갈게요. 다시 고구려 원정 관련 장군들과 논의하고 있으면 위징이 또 버선발로 폐하! 고구려 안 돼! 하고 막 달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엄청난 속담 내용이 뭡니까? 주변의 친구가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한마디 던지죠, 중국인들이. 야, 위징이 버선발로 달려온다.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근데 위징이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병문안을 갔는데 위징이 당태종 이세민의 옷자락을 잡고 폐하, 제발 고구려는 쳐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 스승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얼른 죽으십시오 라고 하고 죽자마자 야, 장군들 다 모아. 고구려 원정 준비.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원정이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양제가 쳐들어올 때보다도 당태종이 전투 경험이 훨씬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공성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왜 수양제가 요동성을 깨지 못했는가, 어떻게 해서인지 요동성을 깰 수 있는 공성 장비를 준비해 온 상태로 이제 고구려와 당나라 고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는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 안시성 전투의 여러 가지 미스테리, 그리고 안시성 전투 영화에서, 제가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나? 그때 너무 재미로만 봤는데, 영화 내용까지, 그리고 연계소문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양만춘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 고당 전투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 빠뜨린 것 같아. 연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자기가 원래 망리지였잖아요. 망리지에 대자를 하나 붙입니다. 고구려는요, 그 대대로 이하 10여 관등, 그래서 제일 위의 관등이 대대로인데 대대로는 총리예요. 그리고 망리지가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망리지, 대대로 다 따로 있었던 관직 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고구려에서 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망리지 탄생했으니 이게 바로 연계소문입니다. 대대로와 망리지 자리를 통합했던 고구려 최고 권력자 연계소문과 당태종 이세민의 전쟁을 보기 전에 내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끝낼 뻔했다. 자, 명나라 장편 희극의 설인기 과해 정동 백포기의 주요 장면인데 중국인들에게 연계소문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계소문은 당태종을 소진왕으로 낮춰 부른 뒤, 연계소문 표현입니다. 중국의 희극 내용입니다. 너희 강산이 아무리 넓다 해도 400개 주에 불과하다. 내가 단지 일개 부대로도 너의 땅을 피바다로 만들 수 있다. 내 앞에 투항한다면 내 친히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나라를 방목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야, 중국인들이 기억하는 연계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안시성 전투로 만나겠습니다.